이번 2018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무용부문 개미라는 작품을 안무하게 된 프로젝트 클라우드9의 안무가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 혹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결혼 포기, 뭐 연애 포기, 양육 포기, 뭐 흔히 말해서 3포 세대, 4포 세대. 정말 자기가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살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주어진 일에만 열심히 살아가는 생명체인 개미에 비유하여 작품 제목을 개미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정말 높은 고층 건물 위에서 이제 하늘과 이제 바닥을 내려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닥은 되게 조그매 보였는데 하늘은 바닥에서 올려다보든 그 고층 건물에서 올려다보든 되게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판타지적인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위에 또 다른 중간 세계가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이 시작이 되었고 나는 그곳을 향해 도전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작품의 컨셉이고요. 작품의 이제 가장 큰 키워드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도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보러 와주신 관객들에게 도전이라는 희망, 도전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2018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무용부문 프로젝트 클라우드9의 신작 개미는 1월 25일, 26일, 27일 금요일 8시, 토요일, 일요일 3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